예, 김 사장님이세요? 네네. 예, 저기 에코스 한 보름 전인가? 네네. 박헌수 사장님. 예, 어유, 네. 기억력 좋으시네. 이게 네. 다 와샤 에코 집어넣으면 안 되나? 지금 키로수 얼마나 뛰셨어요? 그, 한 다음에? 장거리 그 한번 갔다 저기 오셨나? 장거리를 한번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넣으세요. 넣어도 돼? 그냥 예.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요. 열고 집어넣으시고, 예. 여분 좀더 사서 가득 채우신 다음에 그다쓸 때까지 효과 있는 거니까, 예, 주행하시면서 한 번씩 찍찍 뿌려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나 그래서 지금 타보시고는 궁금해갖고, 어땠어요, 지금? 아, 소리가 더 조용해진 것 같고, 네네. 연비는 한 1kg 정도 더 향상된 것 같아. 1kg. 그동안 내가 기름을 3번 넣거든. 내가 네. 그날 잠깐만 위치를 보자. 내가 4월 3일 날 이거 설치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갔는데, 내가 4일날 기름을 넣고, 쭉 넣고, 그 다음에 8일날 넣고, 네. 13일날 넣고, 오늘 넣는데, 네네. 연비는 약 1kg 정도. 시내 주행을 이번에 좀 많이 했어요. 고속주행보다는. 아, 그래요? 예, 뭐, 시내, 그랬는데, 한 네네. 1kg 정도 향상이 된것 같더라고. 아, 그래요? 그, 워셔링 넣고도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 계속 한번, 그 키로수도 이제 체크하고, 왜냐면 돈으로 따질랐더니, 요새 기름값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잖아. 네, 돈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키로수로 그러니까 해서 해야 키로수로 이제, 되는데, 키로수로 해야지. 그러시면 돼요. 그래갖고 해보니까는, 네. 저기 그, 8.9kg, 그 다음에 뭐, 7.8kg, 여기 시내 주행이 많았던 때고, 오늘 집을 때가 8.2kg. 그 원래는 얼마 정도 뛰었어 그랬죠? 6점. 원래는 잘 차트가 나와봐요. 많았을 때 7.5kg. 또 기름 또 8.5, 여기는 시내죠. 7.9kg 막 그렇게 떨어졌는데, 장거리 뛸 때는 네. 8.6kg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네. 7.9kg. 그다음에 7kg. 시내 주행만 많이 했을 때 길림 구하고 있을 때는 그랬는데, 네. 하여튼간 연비는 한 1kg 정도 향상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는 1kg면 뭐, 어쨌든 한번 간에, 집어넣으면은 한 50에서 60리터 집어넣거든 내가. 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는 10% 이상 좋아진 거예요. 그렇지. 예, 그 괜찮은 거예요. 만 굉장히 많이 확 좋아지면은 다 저기 하지. 이 정도만 돼요. 근데 네. 저기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 저기는 좋은. 내가 이 라디오를 들을 때, 네. 그 소리를 13에다가 맞춰놓고 들었거든? 전에 네네. 들을 때는? 네. 근데 지금은 10에다 놓고도 들어도 다 들려. 야, 엄청 엔진 소리가 그러니까는 너무 좋아졌네. 한 옥토브를 줄였으니까 엔진 소리가 더 조용해졌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거 들리기도, 그거는 확실히 느끼겠더라고. 내가 왜냐면은 고정으로 맞춰놓고, 전에는 13, 조금 안 들린다 그러면 14 놓고 했는데, 그러면 10, 뭐 9, 11, 9에다 이렇게 놓고 볼륨 조정을 해놓고 내가 듣는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조용해진 건 확실히 더 조용해진 거지. 네,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이거는 좀 예. 소중한 자료로 유튜브에 좀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올리고 내가 쭉 계속, 아, 참, 그렇게 하고 내 거에, 내 거에다 뭐또달건 없어요? 요새 무슨 뭐 그 뭐 배터리 그뭐 그것도 보니까는 있던데. 아니, 제가 뭐 신제품 나오면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요. 지금 계속 또 지금 누구라고? 연구하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아니 근데 따지다가 효과 다 보시고. 네. 배터리에다 하는 거는 그건 뭐안안 좋아?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것도 효과가 있었던 제품인데 저희가 이제 그 유속증강탄을 개발하고 고스트 워셔에 고스트 냉각수를 넣으면서 그거 이상으로 연비가 더 좋게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뭐 굳이 다르라고 이제 권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래요? 워셔링 넣고 또 타보시면 또 재밌는 일 벌어질 거니까 그때 한번 아, 전화 그래요. 주십시오. 예예. 네. 예. 예, 신제품 고맙습니다. 넘어오면 전화 줘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래야 또 바로 달러 가지. 가고 또 저기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